그치, 그치. 여러분들과 함께 붙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호박, 양파, 파프리카, 파, 브로콜리 가루, 밀가루, 콩가루, 계란 3개, 그리고 효소가 있더라고요. 효소 좀 들어가고, 그리고 물. 지금 10가지인데, 아, 감자. 감자 제가 얘기했나요? 감자가 빠진 거.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많이 해놨다가, 남은 거는 이제 뒀다가, 한 장씩 이렇게 붙여 먹습니다. 통이 너무 많다. 반죽이 너무 많아. 이렇게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침개를 한번 붙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가 좀 들어가야 돼. 이게 그 전골용 냄비인데 부침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아, 여기에 고추장이 들어갔어요. 고추장. 그래서 장떡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장떡 비슷한 부침개. 익는 사이에 저는 또 사과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사과를 다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키가 높아서 먹는 거를 보려면 맞아. 이런 건데, 부침개 빠지죠.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호박이 사놓은 게 있는데 너무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박, 양파, 파, 파프리카, 콩가루, 밀가루, 브로콜리 가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거 익는 동안에 또 다음 작품을 석류와 효소 네, 좋습니다. 맛있어요. 호박 파프리카 마늘도 들어가요. 감자 짜서 입었죠? 뭐죠? 작으니까 잘 뒤집어지고 전골전이라 어, 장떡인데 고추장이 들어가서 엄청 맛있어요. 계란도 세 개 들어갔어요. 궁합 영양 고추장. 코리안 피자. 야미야미. 야미. 지금 시간이 4시 44분인데 오후 제가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뭔들 지금은 맛있을 시간이죠. 와우. 야미. 야미야미. 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짝. 자,
이것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혹시 또 먹고 싶으면 안 되니까 한 장을 더 여분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영양이 다 들어가 영양 후추. 여러분들은 눈으로 드시고 저는 먹고 이거 보시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 주스 좋아요. 여러 가지 맛이 종합되는데 꿀맛이에요. 꿀맛. 만납니다. 호두부 호두가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지인이 주셨어요. 장마에 태풍에 그냥 포도 나온지도 모르고 이거 빠른 화면이 아니고 정상 화면입니다. 다음 작품은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